박명수 아저씨가 있죠. 고 이성균 배우님 그 사건에 일침을 했다. 수사 전에 신상 공개하는 거는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 또 보니까 또 1억 넘게 기부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연예계 소식은 뭐 매일같이 올라오는 건데, 이번에 청각장애 아동의 아홉 번째 소리 선물, 예, 1억 원 이상 또 기부하고, 소신 발언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나올 텐데, 지금 그냥 보죠. 예, 문화예술인, 예, 봉준호 감독님이랑 뭐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배우 김의성님까지 해가지고 요세 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예,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 이성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여 이같이 요구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그 내용이 고인의 경찰 출석 정보를 공개하며 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게 적법한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거야. 아, 그래야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정보 최초 유출됐을 시부터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 2개월 정도 이 동안 이때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어요. 예.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너무 원색적인 좀 그런 뭐 표현이긴 한데 너무 대놓고 이런 얘기를 마약하고 바람핀 건 나중에 족될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잘못했죠. 잘못이야 했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사람을 수사하는 그 과정 중에 너무 몰아붙이고 언론에서 그냥 정말 그 당시에 수사하던 그 당시에 너무 이런 내용들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휘둘리게끔 언론과 그 경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 과정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들과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공범이지, 진짜 죽게 만든 뭐 세상에 바람피고 뭐 불륜하고 뭐 그거 나쁘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쁘게 행동을 했죠. 근데 그게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긴 하지만 죽으라고 몰아붙인 거나 다름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엄청 받지. 자기 팔자 자기가 꼬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지. 이성균도 이게 너무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도 조금 경계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글쎄요,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사실.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너무 앞다투어서 그랬었고. 예, 그 사람들이 또 워낙 또 휘둘리잖아.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이런 기사가 떴다, 저런 기사가 떴다,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그랬으니까. 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긴 한데, 그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었나 미국이었나, 미국에서 그 미국 네티즌들이 이성균 관련해 가지고 썼던 그 인터넷 커뮤니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실베겔에 있는데 내가 못 가져왔었을 거야. 저 그거 한번 갖고 와볼게요. 아, 근데 이건 동정할 필요도 없어.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너무 몰아붙이고, 과열되고, 뭐 거의 광기에 그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시선이 쏠리게끔 만드는 그 언론들이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2의 또 이런 그 이성균 사태가 안 일어날까요? 물론 1차적으로 잘못을 안 하면 돼, 사실. 사람이 잘못 안 하고 살기가 좀 힘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유혹 속에서 이겨내는 게다 사람 사는 그 일이고 한데, 일단 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전좀 인상적이더라고. 여기 있네요. 여기 나옵니다. 자, 이성균 방지법 만들자. 봉준호 성명서 발표. 이게 이제 미국 커뮤에 올라온 내용이야.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가장 한심한 점은 바로 사이버 왕따입니다. 사이버 불링. 요거 이제 번역하면 사이버 왕따라고 하는 거죠. 그,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취소 문화가 생기기 전부터, 취소 문화라는 거 이제 캔슬 컬처죠. 미국에서도 캔슬 컬처가 있어요. 뭔가 뭐 거기는 이제 정말 인종차별 이런 거는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거나 그래 버리면은 그 캔슬 컬처라 그래 가지고 경력을 단절시켜 버려. 우리나라처럼 말 실수하거나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좀 너무한 거 아닌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근데 미국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그런 캔슬 컬처가 생기기 전부터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생긴 거야, 캔슬 컬처라는 거는. 그래서 이미 취소 문화를 만들어냈다. 한국에서는 그들은 많은 유명인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똥이라는 이유로 남에게 똥을 토해내는 불안하고 타락한 키보드 워리어 무리. 개인의 생각이니까 이게 뭐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미국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지. 집단 사고방식이 있으면 그 구성으로 인해서 집단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인식입니다. 좀 한심하다. 그는 아내를 속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사 없이 스스로 사생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마약을 사용한 것은 근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슬픈 결과입니다. 모든 일은 마약 중독자가 온갖 헛소리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균 협박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한 후에도 계속해서 떠들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가 그랬든 안 그랬든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좀뭐 약간 여러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한 개인의 일로 볼 것이고, 뭐 그냥 개인 사생활, 남에게 어떤 큰 피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뭐 이런 걸로 사람을 이제 보는 그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지.
다른 배우들과 아티스트들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이선균을 대하는 방식은 실제로 강간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상기시켜줬다. 그들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제출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이건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 한국인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자살로 잃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사람들이 비밀리에 참여하는 마약 사용과 기타 악덕에 대한 낙인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레딧에 올라온 내용이야. 레딧. 레딧이 이제 그 서양의 그 DC 같은 곳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예. 그 수사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불명예스럽고 그렇게 만들었잖아, 사람을.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이제 강경준 사태도 얘기했었죠. 연예인 사생활 어디까지 노출되어야 하나. 근데 이건 또 나라의 또 그 문화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미국이나 뭐 이런 경우를 이제 들여와갖고 우리나라 연예인들한테 똑같이 적용시키면 안 돼, 사실. 그건 안 돼. 미국이 답이 또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또 그, 관념이 있는 건데. 정서가 있고. 강경준은 아직 뭐 없지 않냐? 뭐 없긴요. 뭐 있죠. 뭐 사과했잖아. 잘못했다고. 그 유부녀한테 그 카톡한 내용 보니까 안고 싶다. 사랑한다. 뭐 술 안 먹고 같이 있고 싶다. 그거 자체가 그냥 뭐 불륜이니까. 그냥 너무나도 빼박 증거니까. 그 불륜 그 와이프 남편분이 그거 공개한 것 같더라고. 야, 라이프야, 좀 창문 좀 닫아주라. 너무 춥다. 사과했어요. 그 강경준님 같은 경우는 인정했어. 사생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그랬잖아. 불륜 의혹에 빼박이지, 빼박. 그러니까 뭐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을 일이긴 하지. 욕을 먹을 일이긴 해. 그러니까 뭐 큰 인기가 있으면 그거에 이제 그만한 책임이 또 필요한 거지. 이거를 약간 완전한 개인의 일로 두고 볼지 사생활이잖아. 그걸로 봐야 될지. 뭐 사생활이 저렇게 물러나네? 이러면 이제 또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카메라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화려한 삶을 사는 연예인들이 은근히 집순이 집돌이가 많아. 밖에 안 나가려 그래. 혹시라도 뭐 어떤 일에 연류가 되거나 엮이거나 뭐 술자리 같은 데서 시비가 걸리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리고 유엔 그 저 김정은님. 뭐 그분도 좀 음주운전 그분은 세 번 했더만 이번에 빠꾸가 없더만 생각보다 생긴 건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기셨는데
이번에 그저 뭐야 저 UFC 그 선수 그 누구냐 그 나루토 막 영감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했던 그 선수 있잖아.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데사냐. 아데사냐도 이번에 뭐 음주운전 했더만. 그러니까 나 진짜 갔다. 오늘자 음주운전 혐의 유죄 인정 해가지고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술 먹고 운전석에 오르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지역 사회 가족팀에 사과하고 싶다. 뉴질랜드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선고는 1월에 나온다. 명사냐? 제명행동. 여기 진짜 어질어질하구나. 예, 댓글들이.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마약은 근데 진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대마 마약 이거에 대한 그좀 죄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다르긴 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아이언맨 그 배우 같은 경우도 완전 약물 중독에다가 뭐 쩔어 살았었다고 그래가지고 막그 마약 그 소지 혐의 뭐 이런 걸로 재판 법원에서 뭐 죄수복 입고 사진 찍고 뭐 사진 찍히고 머그샷 같은 거막 찍히고 그랬던 모습을 봤었는데 나중에 이제 재기 성공해가지고 성공했잖아. 우리나라는 유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신동엽님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에 그랬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아, 그리고 그것도 있던데. 저 반성문. 음주운전 했는데 반성문 90장으로 써가지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 예, 요거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음주 뺑소니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야. 음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참 배달원 분이 이제 사망했거든. 1심에선 징역 6년이 나왔어.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나오고. 그리고 집행유예 5년. 이렇게 해가지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서 반성문을 90장 썼다 그래요. 요그 의사가. 그리고 사회봉사 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요. 예.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아직 멀은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적발됐을 시 엄청난 처벌이 있다 그래. 벌금도 무지하게 세고, 예. 그래가지고 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멀은 것 같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며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었다. 작년 1월 달에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우리 집이랑 가깝네, 술 마신 채 스포츠 유틸리티 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도망갔네 또 거기다가. 야, 어떻게 반성문 90장으로 이게 퉁 쳐지냐. 퉁 쳐진다는 거 좀 그렇지만 표현이, 어떻게 이게 반성문 90장으로 이게 인천의 한의원에서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면허 정지 수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9.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1년가량 전부터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은 1년 전부터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이게 나라냐? 음주 뺑소니 사망 사건인데 집유라니? 공탁 5억 걸면 집유라는 거냐? 돈으로 다 된다 이거야? 야, 이건 뺑소니인데 이건 아니지. 또 돌려차기남. 돌려차기남이 피해 여성에게 오히려 보복하겠다며 주소까지 외워서 깜빵 동료한테 얘기했었다던데 그 뒤로는 수백 장의 반성문을 판사에게 보냈다고 하더라. 거짓말로 쓴 반성문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걸 비유해가지고, 돌려차기남에 비유해가지고 저 판사 목 따야 된다. 반성문 90장이면 살인도 무죄가 되는구나. 좋은 팁이네요. 100장 쓰면 무죄 줄 거냐?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진짜 좀 단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아, 어떻게 집유가 떨어지냐? 진짜 골 때린다, 그죠? 이성규님 이거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가버렸는데, 곧 끝나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 화질이 진짜 디지털 풍화 현상. 예, 화질이 안 좋아. 이거 2013년에 올라온 네이버 지식인의 건강 의료 상담 대장 항문외과 도와주세요 항문의 구슬. 5학년 올라가는데
항문 가로 열고 소똥고에 구슬을 넣었는데 안 빠져요. 빼려고 하는데 더 들어가고요. 힘줘도 안 나와요. 똥마이 올 때까지 못 참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개수는 5개 정도 돼요. 똥꼬가 많이 벌어졌어요. 빨리 빼는 법 없나요? 의견 910개야. 미쳤다. 2개 더 넣어서 7개 만든 다음에 용신소환해서 빼달라고 빚어요. 재밌네. 코로 툭 치네. 시바견 강아지 삐졌을 때 나오는 행동. 야, 이 삐지기도 하는구나 강아지들이. 계속 주는 척 했구나. 아, 주는 척 했어. 주는 척. 그래서 받아먹는 척 하다가 세 번 이상 하니까 다른 강아지 이뻐하는 척. 귀엽네. 트럼프 막내 아들이 키가 그때 뭐190 넘는다 그랬었나요? 와, 무지하게 크네. 지금 근황이라고? 아버지 많이 닮았네. 2m 넘었네요. 와. 2m 1cm. 이분이라고? 참고로 와이프분이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갔어. 그냥 흔한 쇼펌 영상 중에 하나지. 근데 와이프분이 이분이라고? 범죄도시에 그 오빠 좆됐어 외쳤던. 아, 진짜? 와, 헬스장 화장실에 붙어있는 경고문이야. 스테로이드 사용 후 주사기 및 각종 이물질은 꼭 휴지통에 버려달라고. 변기 버리면 정화 좀 막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변기통에 주사기 넣지 말아주세요. 와, 일반인들이 구하기 쉬운가 보다.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게. 근데 로이더들을 욕할 필요는 없지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지? 다 하잖아. 다 하는 거 아니야? 다 하는 거? 거진? 와, 돼지 무지하게 크네. 사람 몸집만 하네.
아, 반려동물로 여러 이제 강아지 말고도 강아지 고양이 말고도 여러 동물을 이렇게 길들일 수 있다. 야, 얘는 진짜 무슨 뭐 게임 캐릭터 같다. 너무 귀엽다, 얘. 소가 저렇게 귀엽냐? 감당 안 되게 커지겠지. 옆에 어미 봐봐. 자식 이뻐해 주니까 옆에 붙어 있는데 무지하게 크잖아. 애완오리는 봤었어.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오리 키우는 분. 이건 닭. 애완닭. 양. 곰. 부자들이 제일 많이 키운다는 호랑이, 부의 상징. 얘는 부르는 게 몸값이던데, 진짜 뭐냐, 벨루가? 물공 대가리. 예. 롯데타워, 어디더라? 어디였냐? 이름 뭐라 그러더라, 거기? 아쿠아리움. 제이 롯데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봤어요. 무지하게 크더라. 사람 같아. 그래서, 학계에는 물귀신을 본 거를 인어공주 아그 인어공주래 그 인, 공주가 아니라 인어가 예전에 뭐 존재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인어는 존재할 수가 없고 얘네 보고 헷갈린 거라고 하던데 물속에서 보면 꼭 사람 같아 갖고 하얗잖아.